제작기입니다. 연말 내년 초에 크게 경기에 대한 쇼크가 한번 와서 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환율이 1,400원대를 돌파했다고 이야기가 네.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이럴수록 이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건데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. 근데 이거 무당한테 이런 거 물어본다고 욕 많이 먹을 텐데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거 물어서 대답을 해도 되나? 일단은 질문을 했으니까 일단은 환율이 올라와서 저는 좀 좋은 게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수익이 이제 달러로 들어오다 보니까 똑같은 수익이 들어오더라도 조금 이제 환율 환전을 하고 나면 이제 원화가 좀 더 큰 그런 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연말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고요. 미국에서 한 번 더 올리면은 이거는 여지가 진짜 크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기운적인 부분이니까 환율이 지금 1,400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공수를 한번 받아서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제각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, 제각기입니다. 오, 그러네요. 이게 네 지금 또 5반기도 뭐 이렇게 5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무조건 1,500원대는 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연말 내년 초에 한 번 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이제 세계 경기에 대한 쇼크가 한번 와서 잘하면 1,6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일단은 금리적인 영향으로는 1,500원대까지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어떠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1,600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거는 뭔가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더 크게 반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요소, 외부적인 제3자의 요소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하니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환율 올라가는 거를 좀 대비를 해서 좀 각자의 자리에서 좀 대처를 무조건 필시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을 수 있을 전망이 좀 많이 내다 보입니다. 뭐 이렇게 무속인이 뭐 이런 말을 자꾸 이렇게 참견을 해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대처를 하셨으면 하네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. 네.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정확한 견해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주식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국 주식을 팔아서 이제 원화에 대한 이제 이득이 크니까 팔고 이제 국내의 우량주를 많이 사놓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다시 또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또 이제 외국 주식을 사고 그런 투자법을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. 뭐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저도 나중에 환율이 많이 급등하게 된다면은 미국 주식들을 좀 처분하고 이제 국내에 좀 우량주들을 좀 다시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요즘에 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. 특히나 젊은 분들 그런 흐름을 좀 잘 타셔서 금전수 같은 거 좀 좋은 이득을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.